야3당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빠른 시일 안에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집안 문제 복잡한 여당은 빼고 일단 야권과 만나서 국정수습 방안을 논의하자는 건데 황교안 대행은 아직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양만희 기자입니다. 탄핵안 가결 이후 처음 한자리에 모인 야3당 대표들은 먼저 황교안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 선을 그었습니다. 한시적 과도대행 체제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국회와 협의 없이는 일상적 국정운영을 넘어서는 권한대행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포함해 국정수습 방안을 논의하자며 황 대행에게 조속한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여당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배제했습니다. 여당 대표가 참석 대상에서 빠진 야3당의 회동 제안에 황 대행은 아직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20일과 2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하라는 여야 합의에 대해선 총리실이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 국가적 위기와 비상 상황에서 권한대행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위중한 상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석을 안 하겠다 이런 식의 의사표현을 반복적으로 흘리고 계신데 앞으로 어떻게 과도체제를 잘 이끌어갈 건지에 대해서 국민에게 설명하시는 자리를 만들어드린 겁니다. 황교안 대행은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과 만나 전국 수습 방안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SBS 양만희입니다.